아니, 내 강의실이 바람 쐬러 온 사람들이 막 흘러서 들어오는 그런 곳인 줄 아세요? 계룡산에서부터 강의실까지 도대체 왜 나를 쫓아다니는 겁니까? 사세요. 내가 알던 어떤 사람은 매일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애가 내다 팔았는데 장사 수완이 없어서 늘상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다오. 나무 사세요. 근데 그 사람이 다행히 좋은 세상을 만나 수완이 필요 없는 학자가 되어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더이다. 아니, 설마 그 사람이 나라는 겁니까? 그런 말은 한 적 없어. 아, 온 김에 줄 것이 있어. 아, 대체 이것도... 아, 선물이라면 받을 수 없어요. 김영란 법이라고 학생들한테 선물 받으면 처벌받는 법도 있고, 그리고 난 누구한테 선물 받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라. 소선은 학생도 아니고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오. 그저 소선이 수놓은 옷인데 펴보면 의미를 알 것이나 부끄러우니 나중에 펴보아 주셨으면 좋겠어. 그럼 소선은 바빠서 이만. 아니, 저기요! 이경규 몰래 카메라 아니지? 성계의 하루는 인간 세계의 1년. 내 699회를 살았다 하나 699일을 여행한 거나 다름없으니 그대를 기다리던 세월이 어찌 길기만 했다 하겠소. 천천히 그리 오셔도 좋소. 소선은 이렇게 한 걸음의 닿을 거리에 있으니.